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아침 라디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성행렬 시작될 텐데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고 즐거운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과 모레는 평소보다 5분 일찍 6시 10분에 이선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라디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말 좋은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저 딸이 돌이라도 치워치 않잖아. 오전 중에 빛의 전망이고요. 오후에는 전국의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한겨울이지만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0.5도, 대구 2.7도 등으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고 한낮에는 서울 10도, 강릉, 대전, 광주, 부산 13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세종과 충북, 충남, 대구는 나쁨, 그 밖의 지방은 보통 예상되지만 오전 한때 경기 일부 지역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를 수 있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에는 곳곳에 비도 소식이겠습니다.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 설 당일인 모레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일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지방, 연휴 마지막 날인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고향 오가는 길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연휴 동안 기온은 예년보다 높아서 추위 걱정은 덜어도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5도, 습도는 54%입니다. 서울의 도쿄분 날씨 홍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잠시 후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500.